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정해보고요. 종목별 상승률 체크해보죠. 오늘은 시초가 이 종목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칩셋 미디어 살펴보시죠. 최고가 기준으로 19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. 다음으로 파인테크닉스 편입했습니다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.32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1월 3일에 진입했던 월덱스 살펴보겠습니다. 29,10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.2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월덱스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지난주에 좀 반도체 전반적으로 약간의 부진이 좀 있었는데 이게 그냥 잠시 흘러가는 바람일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저희가 좀 이 사이클을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. 사실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올해 처음 방송에 반도체를 좀 소개해드렸고 이제 월덱스란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주에 사실은 좀 시장 자체가 좀 힘들었던 건 있었죠. 그런데 이제 뭐 지난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올해 훈풍이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시장의 흔들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가 이제 소개드렸던 월덱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올해 4분기 이제 조금 있으면 4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발표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가이던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 이제 한 22% 이상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4분기부터 지금 뭐 영업이익이 120억 원대로 올라왔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좀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이 한 32% 이상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실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좀 증설을 좀 2분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효과가 올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해외 반도체 쪽에 이제 고객사로부터 매출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점 때문에 일단 사실은 살짝 좀 지난주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래도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목표가 3만 1,000원까지는 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실 펀더멘탈 자체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시즌 속에 실적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. 목표가 함께 유지해보고요. 자,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. 예, 일단은 작년에 한번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요. 네. 이제 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CES2022가 좀 막을 내렸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날 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자율주행 레이싱 대회가 좀 열렸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카스팀이 좀 참여를 해서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 무인 어떤 시스템 특히 이제 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는 좀 주목을 받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전기차 같은 부분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지 그쪽으로만 주목이 됐고 자율주행은 상당히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사실 CES2022가 좀 어느 정도 화사위를 좀 달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 이런 자율주행 레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좀 입증되지 않았나 싶고요. 그리고 이제 그 CES2022를 토대로 해서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좀 많이 선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가 좀 대표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 하반기에 자율주행 레벨 3 단계에 이제 첫 양산차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제 첫 번째 모델이 이제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이 되지 않을까, G90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제 레벨3라 함은 이제 조건부 자동화 단계죠. 이제 차량 간의 거리라든지 차로 유지 등의 어떤 기술이 좀 적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아무래도 이제 충돌 위험이 좀 있을 경우에는 좀 운전자의 갭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좀 중심으로 해서 LG전자, 그리고 만도 같은 이제 회사들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좀 기술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좀 비전을 좀 발표를 했죠. 2025년까지 개인용 자율주행을 내놓겠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에서도 확실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붐이 일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에 드라이브 파일럿을 좀 기능을 좀 탑재를 하면서
더 뉴 S클래스를 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하게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시초가에 진입할 섹터, 자율주행 섹터 선정을 해주셨습니다. 뭐 CES를 이어서 그 이벤트들 계속 좀 주목해 볼 만하다. 이제는 좀 기술력을 우리가 눈으로 CES를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어떤 종목을 한번 선별해 볼까요? 예, 자율주행 관련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숨겨진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케미컬 생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식각을 하는 좀 화학 이제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삼성전자든지 삼성 디스플레이, LG 화학 등이 어떻게 보면 주요 고객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과는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바로 이제 CIST라고 해서 이제 차세대 지능형 이제 교통 체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내 1위를 좀 달리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판교라든지 세종, 제주도, 대구 같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의 어떤 구축 실증 사업을 좀 많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좀 많이 구축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 이제 2020년 하반기에 좀 리노삼성이라든지 뭐 지리자동차 같은 고객사를 좀 가지고 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술 전문 업체인 비욘드아이를 좀 인수를 하면서 전장용 카메라 센서 기술까지 좀 확보를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4년까지 세계 최초의 어떤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좀 선정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가 좀 구축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 제가 볼 때 하반기부터 고속도로든지 국도에 좀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캠트로닉스가 좀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지난주 초만에도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다가 좀 어떻게 보면 장이 흔들리면서 좀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일단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31,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,0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캠트로닉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센서 기술 확보 좀 집중을 해주셨다는 점 한번 체크해보시고요. 목표가 31,500원, 손절가 25,000원 제시해드립니다. 윤현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